안녕하세요.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 한국 한류 문화 그리고 맛집을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는 그 해밀턴 호텔 앞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소방서 앞에 건너편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맛집을 돌아가지고 형이 취해진 소방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서 한남동의 가로수길을 따라가지고 쭉 걸어서 삼성미술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쪽 그 동쪽으로 이태원로를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는 데가 지금 저기가 현이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좀 한남동 쪽으로 가서 이제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나인이라는 그 나인 물건 전시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남동이죠. 그 소방서 앞입니다. 여기 소방서 앞에서 이제 그 한남동 쪽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그 여러 가지 큰 음식점도 있고 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음식점도 있고 아까 여기 패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음식점들이 좀 고급스러운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왼편으로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라인 프렌드. 라인은 이제 그 네이버에 사는 거죠. 라인은 네이버에 사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남아, 일본 등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그 앱입니다. 라인 프렌드. 건물 전체가 이제 라인 물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자. 피자 음식점이고요. 여기 맛있는 맛집이죠. 이거 행사도 많이 하는 그런 곳입니다. 피자, 파스타, 묻죠. 지난번에 한 번은 이제 여기서 행사를 좀 했었습니다. 요즘 시원하게 요즘에는 이제 더우니까 문을 살짝 열어놓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 피자 묻죠. 이곳의 풍경도 내부에도 이제 상당히 깨끗하고 좀 특이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잠깐 볼까요? 보면은 이제 상당히 특이한 분위기가 뭐 이거 백작 브랜드가 있고요. 건너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그쪽에도 좀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면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군요. 저기도 많이 무슨 특이한 맛집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일본식인가요? 그런 점입니다. 건너편 쪽으로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군요. 좀 더 크죠. 시작길이 많이 있군요.
좀 여기는 좀 그 큰 식당이 아니면은 아 좀 작은 그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스타벅스가 아주 멋있게 자리 잡고 있군요. 스타벅스. 여기 인테리어가 건물이 멋있는 건물입니다. 스타벅스가 뒤에 건너편에도 예. 여러 가지 브레드샵, 브레드소도 있고 커피팩트리, 식당도 있고요. 여기. 국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링장 있고 스페인 클럽이 있습니다. 제일기획사입니다. 아, 기획사, 광고행사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대단 기획사고 현익희가 이제 아까 그 이태원 소방서 앞에서 쭉 동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현익희 그 찍고 호텔 앞입니다. 거기가 이제 현익희인데요. 저 뒤에 이제 아까 이슬람 성전처럼 저 뒤에 있습니다. 찍고 호텔 그게 뭡니까? 겔기에 저기 길이 있죠. 여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순천향대학병원이 있고 한남대교 쪽으로 나가는 샛길입니다. 아 여기 밑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점, 북스킬인가 보죠? 히바린 페스티벌. 생맥주가 있고요. 수제버거집입니다. 이쪽에도 이제 음식점들이 자주 좀 많이 있습니다. 뭘 먹으냐? 빵 하나 먹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국화집 있군요. 국화, 국국, 기즈카이. 건너편에 이제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식품, 물건 파는 데도 많이 있구나. 여기에 또 이제
한국 대표적인 그런 호빠집이 있죠. 시골 밥상. 시골 밥상이 길이 있고요. 이렇게. 뭐라, Chinese restaurant. 페이스북이 어디구나. 아, 그 가수가 하는 데인데 누구더라. 페이스북 옷카페 본식을. 근데 아래가 음식 그 옷가게로 변했네요. 그 고급 식당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분위기 있는 그 카페나 피자집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자 피자집 유명한 데입니다. 아, 여기도 현대, 아 여기 큰 건물이 있군요. 여기 현대카드 건물입니다. 현대카드 건물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가 또 멋있는 음악회나 이런 음악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피자 가게인데, 피자 가게가 이게 그 레스토랑으로 베트남 음식점으로 바뀌었군요. 여기가 이제 좀 베트남 음식점이 요새 많이 인기가 있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골목에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음식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뒷골목에도 화려한 아기자기하면서 멋있는 그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 있네. 강남동 새마을 근교 앞이구나. 깔끔한 그 카페인 것 같습니다. 현익시가 여기입니다. 한강북역 사이인데, 한강북역과 이태원역 사이,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뭐가 있나 보네요. 깔끔한 집에 식당과 카페들이 다행이죠. 이제 덜 다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올라가면은 이제 리움 미술관이 있게 되죠. 여기가 유명한 메사르티, 그 유명한 자동차 대리점이 있나 보네요. 마제라티.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여기가 무슨 탑일까요? 아, 이태원. 여기가 이제 이태원 들어가는 그 상징적인 조형탑입니다. 해밀튼 호텔 있는 데보다는 좀 조용하고 조용한 편이죠. 이태원 탑입니다.
이태원을 하는 거는 이태원.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리움 미술관, 삼성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꽤 걸려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수범의 한국의 아, 한류 문화와 맛집을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한국의, 김수범의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